문제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민들의 입장이 뭡니까? 찬성이 많습니까? 반대가 많습니까? 그 주민 인근 시군이 네 개가 있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절대 다수로. 그렇죠. 네. 이 정치인은 우리 국민들의 여론 그걸 반영하는 게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대교 28개 중에서 유일하게 유료도로가 되는데 경기도민 그리고 또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 불만이 많죠. 그 아까 이제 지사님 말씀 중에 국민연금 수익 관련해서 자산 운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 전적으로 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약에 대해서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는 당시에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도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아마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뭐 당내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뭐 여당이 문제제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 이 부분 일산 무료화를 계속 얘기를 하면 이거 경기도민에 대한 모욕이라 생각하고요. 지사님께서는 어떤 현명하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사님 그리고 지금 평양 상공에 아까 이제 이해식 의원님이 질의하는데 무인기 논란, 오물풍선 문제로 남북 긴장 고조가 심각합니다. 군사적 충돌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접견 지역에 계시는 도지사님으로서 상당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특히 오물풍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갖고 있는 우리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향과 입장에 대해서 또 원인이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그 지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남북이 경색되고 극한 대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해법은 모색하지 않고 갈등 대립만 조작하는 현실.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대북 전단 살포. 어제도 뭐 무인기 논란이 있었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안전을 폄훼하는 그걸 방치한 이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보면 대북 전단을 김포에서 9월 1일 날 뭐 파주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면 며칠 후에 오물풍선이 날라오고요. 또 그다음 그 며칠 후에 연천에서 전단이 발견되면 또 그 며칠 후에 오물풍선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꺼내야겠죠, 지사님. 그렇습니다. 접견 지역 주민들은 막아달라고 하고 그런데 최근까지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이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6개월 동안 대북 전단을 살포를 방치한 통일부 입장과 약간 좀 이런 결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지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몇 가지 뭐 오늘 뭐 위원구역 설정 검토했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좀 봅니다. 그동안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물풍선 사태에 대해서 뭐 금년 5월까지 5월부터 이제 현황 파악을 했다지만 그 전까지도 제대로 안 됐고요. 주민 간담회도 없었고 민원 청취 관련 기관 협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전단 관련해 가지고 회의도 올해 6월에 딱 한 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접전 지역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해달라 여러 차례 했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됐고 오늘에서야 검토를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경기도인데 4년 전 이재민 지사가 있을 때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했던 겁니다. 재난안전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안전위협으로 규정하고 위험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출입을 전단 살포자들의 그 출입을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남북 긴장 안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사님께서 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건의를 하시고 이것도 맞습니다. 통일부의 남북개정발전법을 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민주당 국회 쪽에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 소통을 하면 될 문제인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신정훈 여기 행정안전위원장님께서 7월 달에 개정안까지 마련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향후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 국민의 안전보장, 남북대결 극한대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접견 지역의 경기도 지사로서 경기도가 평화조성의 완충지대로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그 지사님이 갖는 정신으로서 또 경기도지사로서 큰 막중한 책임 생각하고요. 이런 거꾸로 가는 남북문제, 무인기 논란으로 이게 지금 경기도민분들이 접견지역분들이 매우 불안해합니다. 이거를 진짜 정상화할 수 있는 해법, 적극적인 행정하는데 한번 말씀, 이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 의원님 고맙습니다. 취재 측도 공감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접경지에 대한 생각을 피상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우리 북부에 360만 주민이 살고 계시고 그중에 상당수가 접경지에 살고 계시는데 이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는 지금 정부의 이 남북관계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의 그 이 정책 방향과 또 이 긴장을 그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서 네. 정책 전환이 필요한 생각을 하고요. 잠깐만 질문할 게 하나 더 있고요. 좀 이따 끝나서 하시죠. 김경수 사무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해식 의원님이 그 직위 해제가 됐는데 지금 급여의 30%도 못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활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하는 기자분. 네, 정리하십시다. 위원님 짧게 답변을 네, 드릴까요? 예예. 그 앞에 질문 관련해서 제 답변이 끊겼습니다만 두 번째로는 그 뭐 지난번 대응과 지금 대응과에는 그 위헌 판결이라고 하는 이제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지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어물풍선 문제라든지 또는 대북 전단 문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또 그럴 것입니다. 뭐 그건 같은 취지라고 보고요. 이 직원은 그 지금 현재 특가법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저희가 뭐 검찰에 뭐 탄압이다 뭐 이렇게 판단할 상황은 못 되고요. 적법하게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이 직원이 그 직위 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저희가 이겼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이 저희 행정 그 절차나 관례상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여러 의원님 말씀 계시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